3대까지 우리가 상속세를 안 긋고, 이 사람들이 잘 가도록 이끌잘 이끌어 줬다면, 3대가 딱 이렇게 성공을 하잖아요. 어, 사업을 해, 이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이걸 잘 다듬어가지고, 이제 체계가 다 잡혀요, 이게. 잡히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이걸 재단 형식으로 갑니다. 집안은 재단 집안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요, 요, 저, 저, 운용하던 요 집안,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의 집안, 그러니까 3대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3대에서는 성공을 하고 나면 재단을 형성합니다. 아, 부모님께서 물리준 이 재산과 모든 것을 70%를 들어서 재단을 운영합니다여기 상속세를 내는 거죠. 상속세를, 지금은 상속세를 이런 식으로 내면 정부가 받아가지고 다른데 서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념에 맞게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게끔 기회를 안 주고 돈을 내놔라. 우리가 어디서든 간에. 어, 이러고 정부 뺏어가는 거라고요, 지금. 그런데 여기는 이념이 담겨 있는 재산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념이 담겨 있는 재산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때는 70%를 들어서 그 이념을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주는 데에 재단을 설립을 하고, 그죠? 재단 설립하면 내 재산 아닙니다, 이제. 사회 거지. 사회를 다 내놓는다라는 거죠. 어, 사회를 내놓고 이 사회를 무엇을 무엇을 우리는 앞으로 연구하고 사회를 발전하는데 이런 재단을 운용하게끔 내놓고, 그 다음에 회사는 어, 회사에 그, 저, 시호하고, 요런 데서 운용을 하도록 다 물려줍니다. 사회로 돌려준다. 어? 그리고 이 회사가 잘 운용되도록 이런 걸, 어, 저, 재단에서 잘 이렇게, 어, 보살핀다 또. 요렇게 해가지고, 어, 사회로 돌리는 거죠. 어, 그러면 인자는 거집 그 안에서 계속 혈통을 받아가며 이 회장, 사장을 안 해요. 어, 여기 체계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 7천 년 만에 이 나라가 일어나서 지금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체제가 어떻게 지금 되가 있는 근본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이 어떻게 키우려고 하는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기업은 3대까지 보존이 돼야 되고 3대에서 어, 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고 요까지는 밀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상속세라고 중간에 걷어 나와버리면 깽판 놓는 거죠. 어, 요렇게 해서 그, 그, 그거를 어떤 식으로 다 이걸 갖다가 안 놓치려고 노력하는 게 7,000년 동안 내려온 역사가 이게 뿌리를 지금 자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어, 그래서 만일에 이제 요렇게 해서 3대까지 잘 됐잖아요. 잘 돼갖고 재단을 설립을 해요. 그러면 이 삼성가 재단이 되죠 이제 이, 이 이제 그저 이병철과 삼성가가 재단이 되고 어 그다음 이쪽이저 현대가 어, 재단이 되고 어 무슨 좀더 재단의 LG가가 되고 어 그럼 누구 밑에?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에 돌아갈 거냐 이 집안 혈통으로 미래가 정리가 돼갑니다. 그러면, 요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족 집안이 나와요. 이, 이 집안은 대한민국 기족 집안이죠. 그래서 재단을 설립을 하고, 뒤에서 이 재단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 사회를 또 연결시키고, 요렇게 하는 기족 집안. 그럼, 노블리스에, 어, 노블리스가 태어나는 겁니다. 이 어, 요것도 아직 성공을 안 했는데, 뭐, 노블리즈가, 뭐, 오블 오므라이스를 해서 뭐, 이래. 그, 그거, 그거는 좀안 맞는 거죠. 성공하고 나서, 어, 재단 지방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7천 년 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 재단들이 설립이 되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 이병철 회장의 아버지가 이름이 나냐? 안 나요. 응? 또, 그러면, 그, 저, 어, 저, 37대 위에 할아버지가 이름이 나냐. 이건 역사에 남아있는 거지. 이 지방가의, 어, 그, 혈통으로서 역사지. 어, 여기에는, 여기서부터 역사가 만들어져요. 후천시대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제 후기에 재단들이 설립이 돼야 돼요. 바른 재단이 어떤 것인가. 이래 되면, 인자, 어, 이, 이게 미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예? 어, 그래서 이 혈통가에, 어, 이, 이게, 어, 기업들이 성공을 했고, 어, 이게서, 어, 이 관리를 해주고, 요렇게 가면 천 년, 만년 동안 이거는 망하지는 않습니다. 인류에 빛나지. 계속 인류에 빛나죠, 이제. 어, 국제사회에 빛나게 되어가 있어요. 이걸 지금 성공을 못 시키게끔 지금 해놓은 제도가 상속세입니다. 어. 이제 이걸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간에 지금 잘못 손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일본의 방법으로 지금 가져온 건데 이걸 갖다가 그냥 꽃감 따먹듯이 따먹으면 되는 줄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이 성공을 못한다. 이거죠. 어, 근데 대한민국은 귀족 집안을 지금 만들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 이 귀족 집안이 되고 나면 이거는 대한민국을 앞장서서 이끌은 그런 한 집안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집안이 되죠. 이게 노블리스, 어, 이제 이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어, 요 작품을 만들려고 지금 기업이 일어나고 있은 거예요. 어, 어, 이거 손질 빨리 해야 될걸 아마. 어. 어, 근데 이제 1대, 2대, 3대가 성공을 해야지, 어, 이제 이, 어, 이 집안에 성공을 하기 때문에, 어, 여기가귀족 집안으로서 재단을 설립을 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재단은 무엇을 하는? 이념이 여기에 이념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어, 그러면 이 회사도 전부 다 사회로 돌려 줍니다. 음, 이거는 뭐 세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3대까지는 가야 돼요. 이걸 누가 이끌어 주느냐 이게 문제죠 지금. 이해가 좀 되나요?